아유, 예. 저 사부 잘 되시죠? 잘 예. 감사합니다. 아유, 예. 반갑습니다. 예. 저기요. 뭘 봐요? 아, 예쁜 여자 처음 봐요? 금잔디. 아니, 금잔디가 누구예요? 그렇게 촌스러운 표정을 가지고 있는. 안녕하세요. 저는 백상무라고 해요. 예. 저는 신하그룹 후계자 구준표라고 합니다. 정말 그쪽 이름이 백장미 맞습니까? 혹시 어릴 적 이름이 잔디밭 아니었어요? 이야, 닮아도 너무 닮았어. 그래서 신하그룹 후계자라면서 여자 꼬시는 방법을 그렇게 구려요? 닮은 여자 운운하는 거 우습고 유치해. 잔디밭은 코미치에 점이 없었잖아. 아니야, 다른 여자일 거야. 우리 이렇게 만난 것도 인연인데 같이 춤이나 출까요? 잠깐만요. 슈타! 구준표 씨 마눌님? 어디서 그 더러운 입으로 F4 구준표 이름을 저먹여? 금잔디? 너 어떻게 했니? 왜 다들 나더러 금잔디래? 내 이름은 백장미거든. 저를 왜 보자고 하셨죠? 하지마. 아니, 여기 왜 점이 있지, 여기? 금잔디가 아니란 말이지. 지금 내 남편이랑 바람난 여자가 너야? 준표 씨가 사랑하는 사람은 바로 저예요. 당신은 그냥 껍데기만 데리고 사는 거예요. 이름만 부인일 뿐이라고. 닥쳐! 당장 내 남편한테 떨어져! 아니면 이 물 네 얼굴에 부어버릴 거야. 자신 있으면 해봐요. 근데 하나만 명심해. 물 한 방울이라도 내 얼굴에 튄다면 당신이 가장 아끼는 남편 영영 빼앗아 버릴 거야. 입 다치지 못해! 난 받은 건 되돌려주는 성격이에요. 당신의 더러운 인격이 조금이나마 깨끗해지길 원해요. 이 여자가! 난 빚지고 못 살아요. 이자까지! 난 복리로 계산하겠어. 그러니까 이 여자 정말! 여보, 눈 미치는 거 볼라 그래요? 장민 씨 한 번만 더 건네면 그때 내 손을 그만두지 않을 거야! 여보, 정신 차려요! 당신 지금 금잔디한테 닮아서 정신을 지금 나간 거라고요! 그입 닥치지 못해! 야! 내가 준표 씨 와이프야! 사랑하는 나의 와이프라고! 사랑? 난 널 단 한 번도 사랑한 적이 없어! 정민 씨! 준표 씨! 괜찮아요? 아니, 이거 진짜... 빨리 들어오세요. 장민 씨. 난 슬플 때 낙춤을 춰요. 헤이! 아리라.
어서 오세요. 소희정, 네가 여기 왜? 저 이정형 쌍내 동생 이준이에요. 이준, 소희준? 형, 그동안 어디 있었던 거예요? 그냥 뭐 은둔 생활 좀 했지. 그동안 머리색도 좀 산뜻하게 바꿔보고. 아니 근데 무슨 일이세요? 선물 사러 오신 거예요? 저 여자친구한테 프로포즈 좀 하려고. 프로포즈? 어떤 여자예요? 우리 지휘왕자님의 마음을 흔드는 여자가. 너도 아마 들었을 거야. 잔디라고. 잔디? 금잔디? 금잔디라고요? 형 10살 때 마이애미 놀러왔다가 콜롬비아 방문한테 납치했던 여동생이 금잔디라고 하던데. 뭐? 너 말 똑바로 해. 네가 지금 한 말 책임질 수 있어? 예. 형! F4가 금잔디가 형 친동생이라는 사실 알고 형을 얼마나 찾았는데 연락 끊고 살더니만. 말도 안 돼. 이럴 순 없어. 다 거짓말이야. 아, 지우 선배 왜 이렇게 안 오지? 선배 어디에요? 저 얼마나 기다렸는지 알아요? 미안해. 저, 나 지금 이태리 가려고 공항에 와 있어. 이제 곧 비행기가 출발합니다. 승객 여러분께서는 안전선 밖으로 물러나. 무슨 소리예요? 아니 어딜 간다는 거예요? 자꾸 너한테 미안한 일만 만드네. 잔디야 정말 미안해. 잘 지내. 선배, 지우 선배, 지우 선배. 선배! 이게 사랑인가요? 이게 다 구준표 재수없는 꼽슬머리 때문에. 하늘이시여. 왜 제게만 이렇게 가혹하신 건가? 하늘이시여!